뭐 나쁜 욕구나 나쁜 생각 그게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그 바탕에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정죄하는 힘, 오늘 말씀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길들여지지 않는 탐욕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증오입니다. 아무것도 인정할 수 없는 불신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무 근거도 없는 교만. 이 모든 것들은 이 19절 20절에 보면 죄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그 죄의 목록에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바로 그 죄의 근본적인 속성들이에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내지를 않은 거예요. 그 죄들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되면 정죄당하고 정죄당한 인간이 되어서 스스로 죄인으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마음의 정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빚을 갚으려고 그럽니다. 보상행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죄는 해결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가 얘기하는 율법의 저주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정죄의식을 심어놓고 그걸 뭔가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수록 더 벌이 더 가혹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정죄를 풀어줄까요? 누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식을 해결해 줄까요? 방법은요, 성경은 저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죄의 힘이 있다면 그 정죄를 해독하고 풀어주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욕구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서 역시 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정죄를 하면서 의식을 만들었잖아요. 은혜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의식을 만들어요. 너는 죄인이야 이제부터 라는 그 정죄의 의식을 깨뜨리고 새로운 의식을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와 권한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만들어줍니다. 죄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대신하는 거예요.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끊임없이 생겨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죄가 우리 몸에서 힘을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정죄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듯이 은혜는 자유케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욕구를 가지고 그러면 뭐를 또 해야 되나요? 뭔가가 빚을 갚아보려고 하는 거는요, 너의 심정입니다. 너무 비참한 거. 그래서 성령의 욕구는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만듭니다. 샘물처럼 솟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밝고 긍정적인 마음이 그 안에서 자꾸 올라나오고 그리고 감동이 시시때때로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은 새로운 마음은 새로운 성품은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왜 좋으냐면 이 성령의 욕구가 나를 대신하게 되면은 죄의 의식이 깨어집니다. 죄의 의식이 깨어지고 나니까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힘이에요. 두려워서 몰래 숨겨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감출 필요만 감추지만 않는다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탁 드러나버리면요, 객관화되어버리면 죄는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성령의 욕구가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은 왜 이를 갖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크릿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면 선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정죄받고 살았기 때문에 선한 능력을 믿지 못하게 돼요. 정죄당하지 않는 영혼은 이제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름다운 목적을 위해서 설계하셨고 그리고 그 검증된 생각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정죄에서 우리를 풀어내가지고 우리를 이제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에서 그 바꾸지 자유를 주셨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노예였다가 됐으니까 네가 얼마나 앞으로 더 많은 걸 갚아야 되겠어. 아니 그게 아니라 자유를 하나를 더 주시는 거예요. 속박에서 정죄에서 우리를 깨트려서 자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자유를 주셔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권한과 여지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너는 상속자니까 이제부터 놀고 먹어. 그게 아니고 너를 이제 상속자로 만들어놨으니까 이제는 네 꿈을 펼쳐봐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이중의 자유예요. 너는 좋은 꿈을 꿀 수 있어. 그리고 좋은 꿈은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그 꿈을 붙잡으면 네가 이룰 수 있다고 주님은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욕구는 바로 그러한 힘입니다. 아름다운 추진력입니다. 성령의 욕구를 붙잡으세요. 두근거리는 비밀책을 펴듯이, 비밀지도를 펴듯이 여러분 말씀을 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욕구를 붙잡으십시오. 블랙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 이후에 그 대대적인 세일을 통해서 문 열기 직전에 제일 인기가 높은 백화점에 그날따라 가장 높은 세일을 제일 좋은 걸로 하는 그 앞에서 여러분이 저 뒤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내 납줄에 서 있는 거예요. 내 납줄에 밀지마 밀지마 하고 있다가 문이 팍 열리니까 얼굴에 만면의 웃음을 띄우면서 어디로부터 갈까? 어디로부터 갈까요? 네? 성령의 욕구를 그렇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만면에 한바구 숨을 짓고 용수철처럼 튀어가서 성령의 욕구를 붙잡는 주님께서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욕구에 사로잡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